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제가 얼마 전에 요거를 받았어요. 짜잔, 요렇게 페리페리아에서 요번에 약과 컨셉으로 이제 제품들이 나왔는데 이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새 팝업도 굉장히 좀 핫했었거든요. 요렇게 열면은 이렇게 약과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팝업이 10월 5일에 했었잖아요. 생각보다 꽤 지났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이 팔레트, 그리고 립 두 가지, 그 다음에 요거는 치크 볼터치, 요것도 틴트구만. 틴트가 세 가지 색깔이 나왔나봐요. 사실 요거는 광고는 아닌데 요번에 요 시딩 제품 받고 나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짜자잔, 요렇게 너무 귀엽죠? 그래가지고 제가 심지어 웜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 그래서 오늘은 가을 느낌 솔솔 나는 약과 메이크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처음 써보는 거라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기대돼.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베이스는 빠르게 해주고 왔는데요. 오늘의 파운데이션은 케이트. 좀 매트한 느낌으로 피부 표현해줬고요. 자, 이제 정말 써보고 싶었던 약과 아이섀도우 팔레트. 먼저 허니쿠키. 제 피부색과 비슷한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눈두덩이 전체, 눈앞 쉐딩 라인, 애교살까지 살짝 입혀줬고요. 그 다음 컬러 조청시럽. 고운 모래 느낌의 펄이 들어가 있는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이걸로 쌍꺼풀 라인 넓게 핑크빛 살짝 입혀주고요. 펄감이 엄청 드러나는 타입은 아니더라고요. 다음은 바이트. 붉은기 살짝 도는 연한 브릭 컬러고요. 이걸로 쌍꺼풀 라인 음영 잡아줬어요. 그 다음 연한 인디 핑크 색감의 허니쿠키. 애교살 뒷부분 넓게 핑크 색감 넣어줄게요. 그 다음은 너티. 붉은기 빠진 베이지 컬러인데요. 이걸로 애교살 음영 잡아줄게요. 저는 주로 뒤쪽 애교살을 강조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애교살 입체감도 살려줬고요. 그 다음 아이라인 빠르게 그려볼게요. 브라운 컬러랑 너무 분리되지 않는 느낌의 애쉬 그레이 아이라인을 골랐습니다. 그 다음 약과 가운데 부분. 이건 지대로 벽돌 색깔인데요. 이걸로 쌍꺼풀 뒤쪽 붉은기 살짝 올려줄게요. 이 색깔은 생각보다 발색이 확 되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은 마인. 붉은기 살짝 빠진 브라운 컬러 가지고 뒤트임 부분 아이라인과 이어지는 느낌으로 음영 잡아줬고요. 자, 빠르게 코 쉐딩 살짝만 잡아주고 갈게요. 제일 밝은 컬러로 미간 쏙 들어간 부분 넓게 음영 넣어주시고요. 중간 컬러, 좀 전보다 좁은 부위 음영 샥샥. 제일 어두운 걸로 눈 앞쪽만 살짝. 그리고 브러쉬에 남은 걸로 코끝도 살짝만 잡아줄게요. 자, 이제 속눈썹은 빠르게 붙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은 엘스몰 A형 가닥 속눈썹을 붙여줬고요. 여기에 마스카라 해줄게요. 브라운 마스카라 써줄 건데 아, 나 초점이 안 잡혔네요. 살짝 세워서 가닥 속눈썹이랑 원래 속눈썹까지 총총총. 브라운 색상 입혀줬고요. 트위저로 속눈썹을 살짝 뭉쳐줄게요. 저는 가닥 속눈썹 사이사이 제 속눈썹들만 모아서 찝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언더 속눈썹도 칠해주고 필리밀리 속눈썹 고데기로 언더 속눈썹만 살짝 내려줄게요. 제 언더 속눈썹이 좀 위로 떠있는 편이라 요 과정을 해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약과 가장자리 부분. 요건 쉬머한 하이라이터인데요. 눈 앞머리 빛 넣어줄게요. 무난하게 쓰기 좋은 하이라이터인 것 같아요. 애교살에도 밝게 빛 살짝 넣어주고요. 자, 이제 치크 써볼게요. 하나는 엄청 밝은 피치 베이지 컬러고요. 또 하나는 코랄 브라운 컬러입니다. 저는 코랄 브라운 컬러에 꼬숩 달달해 써볼게요. 햇빛에 살짝 그을린 듯한 차분한 느낌으로 연출이 돼요. 코에도 살짝 해주고요. 자, 이제 립으로 마무리해줄 건데요. 먼저 베이스로 제 최애 립 웨이백 발라줄게요. 살짝 오버한 느낌으로 발라서 손으로 블렌딩. 그리고 요거 쿨당데란. 약간 누디한 느낌의 모브 핑크 컬러였는데요. 쫀득한 질감에 발색도 너무 예쁘고 광이 진짜 꿀력과 같은 느낌?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해서 약과 메이크업 완성! 짜잔! 이렇게 약과 메이크업 맞춰봤는데요. 좀 약간 색감 비슷한 요 안경도 써줬습니다. 태가 너무 커가지고 이상한가? 하여튼 이렇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요번에 요거 제품들 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치크도 그렇고 아이섀도우도 그렇고 립도 그렇고, 특히나 립이랑 아이섀도우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발색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발색이 되게 잘 되는 편이어가지고 진짜 약간 화장할 만 나는 그런 제품들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요번에 페리페라에서 나온 약과 컨셉 제품들로 가을 느낌 물씬 나는 약과 메이크업 한번 해봤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